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깊이 들으실 겁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당황스럽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사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 책망하고 화를 내는 일이 있었구나. 게다가 읽어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바울의 인성이 그러한가 의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전에 본문을 보면 엇나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형제라고 부르면서 온유함을 드러냈던 바울인데 동료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간격을 두지 않고 대면하여 공개적인 장소에서 책망을 합니다. 중요한 사안이었고 또한 베드로도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의 책망은 어떤 개인적 분노, 왜 그러냐 하는 그런 개인적 책망이거나 사적인 지적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책망이었습니다. 책망이라는 어감 자체가 남을 탓하는 것 같지만 바울의 책망은 그저 이렇게 지적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하려는 의도를 두고 했던 책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화를 냈다는 사실보다 왜 화를 냈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선한 의도는 뭐였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읽어보면 밥을 먼저 먹다가 자리를 뜬 것, 그거 하나입니다. 아이고, 식사 예절 안 지켰다고 책망을 하나 싶은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배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가, 또 누구와 어울리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이나 먹을 수 없게 하고 또 아무나와 특히 이방인과 함부로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을 기반으로 한 그들의 생활이었죠. 여기서 또 하나 오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은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아무나와 어울리지 마, 아무거나 먹지 마 하는 것이 차별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식사 예절 그리고 누구를 대하는가, 이런 것을 규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엄중함,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너희랑은 안 어울려,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해 주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신중함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주렴, 그걸 알아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안 어울리고 속가내고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그러한 가운데 함께 하고자 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우리가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의롭게 되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율법이 가르치고 명시했던 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율례를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길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사실이 공유가 되면 앞서 언급한 율법이나 문화, 전통, 그거를 넘어서서 한 형제 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 근데 믿는 거 말고 이 행동도 해야 되지 않아? 그래도 이방인이랑 어울리는 건 아니지 라는 찜찜함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보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 자신의 소신을 더 앞세우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확신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리를 먼저 뜬 것이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잘 표현했지만 할례자들, 즉 전통과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 온다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먼저 자리를 뜬 것. 아,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 할례자들이 주는 비난을 더 두려워하였고 베드로 역시 믿음 안에서의 자유로움보다 본인이 이태껏 익숙했던 것에 먼저 정서가 반응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베드로의 그 식사 자리를 먼저 뜬 것,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에 자유롭게 있지 못하고 먼저 뜬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행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책망, 바울의 지적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의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완성한 자유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또 하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십자가를 뒤로하고 너의 전통, 네가 익숙한 것을 더 앞세웠느냐. 바울은 단지 어떤 예절, 행동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그리고 그리스도가 훼손된 것에 대하여 책망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 그래도 그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나. 근데 이 또한 베드로를 위한 거였고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앞서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그 당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전 교회 전 성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자 멈칫하고 아, 이방인과 어울리는 건 찜찜한 것인가? 라는 외식을 보이자 나머지 유대인들도 야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흔들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주신 자유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진 율법이 그들을 다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이 행했던 바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은 개인적 비난이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은 마음, 거기서 비롯됐던 것이죠. 아, 우리가 여기서 작게 하나 배우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책망하거나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은 단지 틀린 것을 들추어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무엇을 더 세우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책망 앞에 있어야 된다는 작은 소주제를 또 여기서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늘상 그러한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는가? 바울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 아니냐. 가끔은 바울의 행동이 변덕스러운 것 같지만 바울은 언제나 이것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아, 이 형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길이 있다? 호의로 대합니다. 어? 그런데 이 형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고 있다? 책망합니다. 디도가 할례받지 않음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킨다? 받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유대인들 사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가 할례받지 않음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방해가 된다? 받게 합니다.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냐? 그것이라면 내가 행한다. 바울의 기조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의 이 책망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동료 베드로이지만 믿음으로 함께 된 베드로이지만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개적인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책망은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바른 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행동은 언제나 무엇보다 앞서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을 어떠한 것도 용납지 않겠다. 바울은 머릿속에 늘 이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리지?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지?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가 강조되다 보니 믿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믿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쾌한 정리가 있는 겁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 바울에게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해서 의로워져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더라. 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러한 예수님과 한몸 되는 것,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이 선언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왜 의로운 존재냐, 새로운 존재냐, 그 증명은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했다? 거기서 근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른 표현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적용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근거로 사람들을 봅니까? 아니면 내 소신과 내 정서로 먼저 바라봅니까? 아우 쟤는 안 돼. 내 정서로 먼저 보죠. 복음으로 본다면 아우 쟤 안 될 것 같은 애한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생각은 내 마음이 먼저 발동합니다. 복음으로 먼저 바라보지 않습니다. 야 그런 거 해도 돼? 그 행동 뭔가 낯선 행동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가를 보기도 전에 나한테 낯설면 일단 거부하는. 아우 아직도 그렇게 해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해.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하는 촌스러운 것 같아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면 여전히 지켜야 될 정통임을. 우리는 복음을 기준하여 바라보지 않습니다. 늘 내 소신, 내 정서, 나에게 익숙한 것을 먼저 꺼내놓고 상황을 봐도 봐고 사람을 판단해도 판단을 하지요.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소신으로 편을 가르며 내 정서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나에게 익숙한 것을 먼저 꺼내놓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먼저다. 너무 강력하면서도 따뜻한 메시지죠. 교회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소개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분하여 획을 나누거나 편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별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니 너희도 이 그리스도를 알면 좋겠다. 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자유롭고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어느 것보다 이것이 우선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가기 위한 사랑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내 신념을 넘어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격이 다른 판단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을 통해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러한 사랑의 물결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복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시고 아량을 베푸시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보다 복음의 은혜보다 더 앞서는 것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전파되고 우리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그리스도에게로 안내되어 함께 자유함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복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좁은 생각으로 바라보며 쉽게 판단하곤 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준으로 분별하며 행동하게 하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석시키는 그 무엇도 허용하지 않는 지혜의 눈과 분별한 행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